저희 집은 저희도 한번 이렇게 뽑아봤어요. 근데 여행을 가려고 딱 뽑아봤더니 국내도 어마어마한 거예요. 그렇구나. 숫자가 네. 많았어. 일단은 우리 식구만 6식구니까 우리 식구만 6식구니까 이게 경비를 따져봤더니 어마어마한 거예요. 그래서 그치. 한번 우리가 야 이번에 뭐 여름에 해외 한번 가보자. 오, 그래서 나도 해외를 안딱 뽑았어요. 더 싸지니 아니, 천 비싸지. 몇백만 원. 싸기는 뭐가 싸? 비행기 값. 어떤 거는 싼 거. 그냥 펜션 가자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진짜 놀이공원만 한 번만 가려고 그래도 몇십만 원 입장료만 해도. 입장료만. 그래서 내가 어머니도 이제 같이 이렇게 가시고 그럴 때는 진짜 방 하나 더. 허리가 막 휘청휘청거리죠. 난 떡만 가져봐. 할 돈도 없어. 이게 뭐 생신 때나 아니면은 뭐 어버이날이나 뭐 이렇게 하면 당신께서 옷을 사다 입으시던가 네. 새 옷들이 되게 많아요. 그런데 일단 어딜 여행을 간다 그러면 옷이 없어. 입을 옷 하나도 없어. 신발도 없어. 아니 그럼 작년에 벗고 다니셨나? 아 그게 아니거든요. 그리고 저도 이제 옷을 사드리고 그러는데 옷이 없다고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. 아니 이거 매일 달리기만 하면 데리고 가야 될 거냐. 근데 마땅한 옷이 없어. 걸려있는 거는 진짜 많아. 내 옷장에 내 방에 옷장에 쫙 있으면 바지 하나를 사는 게 아니라 나도 색깔대로 사 그냥. 어머. 근데 왜 옷이 없어요? 다 사요. 새옷 입고 싶으신 거예요? 막상 나가려고 그러면 입을 만한 옷이 진짜 없어. 너무 많아. 신발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. 너무 많아. 그럼 뭐 비닐에다가 갖고 다니신 것도 아니었을 텐데. 우리 어머니는 왜 여행 가셔가지고 어머니 뭐 하셨어요? 그러면 응 글쎄 글쎄 뭐 어디 뭐저 파리를 가셨다 코스톱 예. 아니 그래서 어머니 양떼 뭐 이렇게 목장 같은 데 안 가셨어요? 봤지 보고 나서 바로 코스톱. 양준 씨도 100% 안 했어요? 네 저번에 며느리들하고 여행을 가게 생겼어. 부산이로 갔는데 우리는 그냥 중급이로 잡아도 되잖아. 무슨 우리가 재벌 마누라들이라고 고급을 인터넷으로 딱 쳐가지고 세상에 200만 원 돈이 다 되는 그런 호텔에 잠잘라니까 배가 아파 잠이 안 와. 어머니 저희만 간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 다 같이 방이 네 개인데 네 개를 얻었는데 거의 200만 원 돈이. 돈은 누가 내는 거야 내가 내지. 아 요것들이 그냥 그것뿐이야? 고속도로 빚까지 다 내가 줘야 되잖아. 아이고 쟤들이 간때가 벌써. 근데 저희도 굉장히 죄송하죠. 눈치도 많이 보이고 거진 어머니가 경비를 다 쓰시니까 저희는 한두 번 정도 어머니 저희가 식사를 대접할게요 이렇게 해서 식사만 대접하는 정도. 그 자리에서 얘기 안 하시고 여행 갔다 와서 아 우리 어머니 이렇게 해서 너무 재밌었어요 이렇게 해서 너무 힘들었어요. 너네가 뭐가 힘드냐고. 내가 경비 다 내고 그냥 너네 바람만 쐬고 갔다 오는데 너네가 뭐가 힘드냐고. 뭐가 힘들어 진짜. 뭔가. 아니 돈을 내라고 그래 옷을 사달라고 쇼핑을 해달라고 뭐 힘들어. 아, 그러면은 그렇게 받은 만큼 뭐 어버이날이나 이번에 또 어버이날도 있었으니까 어머니나 X도 안 왔어 한두. 아니 이번에 어버이날 평일이었잖아요. 네. 그래서 그 전주 주말에 갔죠 미리. 너무 기다렸다는 다 받아왔지. 어린이날이니까. 아~ 너 건드려하지 마. 나 혼자 어머니랑 물었대는 거 알아? 입을 뒤집어 쓰고? 그래서 오늘 꽃다 전화도 안 해, 전화도. 인간들이 전화도 안 해. 아니, 전화도 없지 않잖아. 어머니가 아까 어버이날 제가 전화 안 했다고 막 화냈잖아요. 어머니 전화했잖아요? 아니, 또 가만히 있어. 아, 근데 어머니 전 전화 주문하세요. 그렇게 너는 따지면 이 세상에 어떻게 사냐? 돈을 투자해갖고 애들한테 자식이니까 해줘도 무슨 원망이라든가, 이렇게 나쁜 마을은 없지만, 그래도 내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면, 아, 내가 얘네들끼리 이렇게 투자만 하다가, 나 늙으면? 얘네들이 나를 어떻게 뭐를 해줄까 안 해줄까 그런 게 이제 지금은 나이가 먹을수록 두려운 거야. 그냥 그런 소리 한다고 서운할 나쁘게 생각하면 아니야. 나쁜 거고. 아니야. 네.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눈물이 나고 막. 아니 그럴 수 있어. 어버이날 전화 안 하면 그런 거. 제일 중요한 게 분담이야. 주고 받는 거다. 누나 하는 거야 뭐든지. 이러면 서로 화가 안 나요. 한쪽은 원사이드 깨물으면 안 돼. 주고 받는 게 항상 있어야 되는데. 저 여태까지 처음이에요. 아니, 전원주 씨가 영어를 쓰는 거. 아니,
쇼 페이지더니 원사이드 게임. 원사이드 게임. 아, 이게 물 도는구나.